분사구문 프린트 너네가 그거 한거 보면 항상 중요한 게 문제를 읽어야 되거든? 일단 모든 문장 정확하게 구조 파악을 해야 되고 모르는 단어는 3번 형광펜으로 전부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치면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분사구문은 부사절로 바꾸라고 하잖아. 그러면 부사절의 형태는 어떻게? 일단 뭘로 시작해?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하잖아. 접속사 종류가 몇 개야? 4개예요. 그쵸, 4개잖아? 4개 중에 몇 번째야? 4번째지? 그 다음에 뒤에는 접속사니까 어떤 형태가 와? 주어, 동사죠. 얘랑 대조되는 개념이 뭐야? 그쵸, 전치사죠. 표의 오른쪽. 전치사 오른쪽에는 어떤 형태가 오냐? 명사 형태 오고 이것도 내신에 되게 많이 출제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접속사와 전치사를 외워야 된다. 접속사와 전치사가 어떻게 생긴지 외워야지 뒤에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오는지 아니면 명사만 와야 되는지 아니까. 모든 생략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복원시키라고 하잖아.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뒤에 뭐가 남아? 분사. 그쵸, 분사나 형용사가 남는데 우리 보통 분사가 많이 남잖아. 분사는 종류가 두 개잖아. 뭐야?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겼는데? 동사에 ing. 동사에 ing 붙은 친구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 붙는 불규칙 변화가 있고 규칙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형태가 완전 바뀌는 불규칙 변화가 있고, 분사는 분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학교 영어 선생님이 분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분사는 형용사. 그냥 바로 나와야 돼. 분사는 형용사야. 분사는 동사에 ing 붙거나 ed 붙어서 형용사 역할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분사에서 어떤 괄호 열어? 동그란 괄호 열잖아. 분사 구문은 세모 괄호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지금 체크한 것만 볼 거거든? 6번 문장부터 보면 그 N반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이 write라고 써져 있잖아. 근데 이걸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로 지금 바꾸면 되잖아? 근데 이걸 모르겠대. 현재 분사로 바꿀지 과거 분사로 바꿀지. 근데 이걸 분사 구문으로 부사절로 바꾸지 않아도 1초 만에 알 수 있거든?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이거 write 본 다음에 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면 돼? 그쵸, 주절의 주어를 찾는 거야. 주절의 주어를 찾으면 책이잖아, 이 책이잖아? 그럼 이 책이 쓸까 쓰일까? 쓰이잖아? 쓰이는 거니까는 과거분사로 써주면 되는 거야. 과거분사의 의미가 뭐가 있어? 수동, 완료의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written으로 써주는 거야. 한 번에 쓸 수 있어 이건. 주절의 주어를 찾은 다음에 능동인지 수동인지의 관계로 되냐? 그럼 얘 지금 분사 구문이잖아? 과거 분사로 이루어진 분사 구문인데 얘 부사절로 바꾸려면 일단 뭐부터 써야 돼? 부사절? 접속사. 뭘로 쓰는 게 적절할 것 같냐? 그쵸, 뭐뭐 때문이니까. 그리고 문장의 첫머리는 무조건 대문자로 써야 된다. because나 as. as도 뭐뭐 때문에? as는 뜻이 많아서 보통 as 쓰면 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수업할 때 분사 구문 부사절로 바꿀 때 많거든? 그때 무조건 그냥 보통 as라고 대답하면 다 맞거든? 그 다음에 주어는 뭘로 쓰면 돼? 그쵸? 왜 생략된 거야? 주절의 주어랑 그쵸? 주절의 주어인 디스북이랑 똑같으니까 지금 분사구문의 주어가 생략된 거잖아. 근데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뭘로 받으면 돼? 그쵸? 대명사 it. 그 다음에 이게 시제일치라는 게 무조건 주절의 시제가 현재라고 해서 현재로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 문맥적으로 봤을 때 책이 쓰인 거는 명백하게 과거의 일이니까 여기에선 was 쓴 다음에 written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모괄호로 묶이지. 그럼 우리 얘 지금 부사절이지. 네, 우리가 바꾼 거. 얘 분사구로 한번 바꿔보자.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첫 번째 스텝이 뭐야? 부사절을 분사구로? 부사절 접속사 그냥 지우면 돼? 그쵸, 유추해서 해석이 가능하면 지워지잖아.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지워지는 거죠. 스텝 2는? 주어와 같으면 지워지죠. 같아? 네. 지워졌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바뀌어? 원형. 원형으로 바꾸죠.
was의 원형이 뭐야? be죠. 그 다음에 원형으로 바꾼 다음 ing로 바꾸잖아. 근데 보통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지금 written이라는 형태만 남게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가 소녀가 came in 들어왔답니다. 보면은 with 그녀의 큰 꽃바구니가 얘 해석 어떻게 할래? 꽃으로 채워진 채로 모모한 채로 혹은 모모 해석 어떻게 해? with 분사구문 모모한 채로 모모 하면서라고 하면 된다고 했잖아. 얘는 수능에도 나오는 문법 상황이라고 내가 몇번 얘기했지.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잖아. 둘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거든. 큰 꽃바구니가 채울까 채워질까? 채워지겠죠. 과거분사는 수동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필드로 바꾸면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 돼. 10번도 사실 이걸 익사이팅으로 바꾼 친구가 있었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정 관련 동사도 수능 빈출이거든. 니네가 3년 동안 내신 문제 풀면서 10문제는 풀게 될 거거든, 실제로. 익사이트 동사 원형 뜻이 뭐야? 흥분하다가 아니라 흥분시키다잖아. 그러니까 익사이팅으로 하면 안 되니 흥분이 된게 아니라 흥분시키는 관객이 뛰어들면 안 되냐는 거야. 그 필드, 경기장으로 기뻐서.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되는데 너도 이런 의도로 이렇게 쓴 거야, 지민아? 흥분된 게 아니라 흥분시키는 관객이라고? 그래서 문맥을 봐서 실제로 흥분시키는 관객일 수도 있거든. 흥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뭐 일단은 그쵸. 보통은 축구장이나 경기장에서 선수 때문에 관객이 흥분되잖아. 흥분하게 되니까는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선수가 흥분시킬 거 아니야, 관객을. 그래서 excited로 쓰는 게더 적절할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1번 같은 경우에 이거 왜 별표였어? 오늘은. 그래?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맥락인데? 컨퓨즈 뜻이 뭐야? 그쵸. 혼란시키다, 혼동시키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교통 규칙이라는 게, 이 도시에는 교통 규칙이라는 게, 씀도 얘 감각동사류잖아. 감각동사류인 거 알죠? 대표동사 왼쪽에 나오는. 그러니까 뒤에 품사가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컨퓨징으로 쓰면은 어때? 혼란시키는, 해석해봐. 혼란시키는, 씀. 그쵸. 겉처럼 보인다, 누구에게? 그쵸. 방문자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되냐? 근데 교통 규칙이 혼동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비지터스를 얘 대명사로 뭘로 받을 수 있을까? 데이로 받을 거 아니야. 데이, 얼, confused 하면은 조금 덜 헷갈리겠어? 교통 규칙이라는 게 혼동시키는 것처럼 보이잖아. 방문객들에게. 그러니까 방문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혼동이 되는 거죠. 이러면 조금 안 헷갈리냐? 그다음. 얘들아, 이거 4번 문장 빼고 다 맞는 문장이거든. 이거 1번 문장에서는 분사구문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 돼? 지금 질문 나온 게 1번이랑 5번이거든.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분사구문이 있잖아. 돼? 그러니까 애들 질문이 뭐였냐면 1번 문장 보면 한국 전장에서 싸우는 동안 그는 뭐 프리즌을 하면은 죄수거든. 뭐 죄수로 여겨졌다 하면은 감옥에 가게 됐다는 뜻이야. 지금 이거 맥락상 북한 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애들 말은 이거야. 일단 이거 분사구문 부사절로 바꾸면은 while은 왜 생략이 안된것 같아? 그쵸. 유추하기 힘들어서. 그 다음에 주어 뭘로 살리면 되냐? 부사절 주어. 히죠.
그 다음에 포트인데 너네 이걸로 쓴 거야? 그러면 두 명은 헤드 포트 맞냐? 그래요? 서현이 이렇게 썼어? 맞아? 아, 맞다, 맞다. 너, 그럼, 이건 그냥 추가적인 질문이었던 거야, 그러면? 너는? 5번만 질문이었냐? 그래, 그럼 이건 넘어가자. 5번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기 때문에 내가 계단을 사용했어야만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부사절 접속사 못 쓰면 될것 같아. 그쵸? because나 as. 그 다음에 부사절의 주어는 왜 사라지지 않았어? 달라서. 그쵸? 그렇게 다 일일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거든, 실제로. 그럼 이거야? 이렇게 써. 이게 질문이었지, 그러면. 맞냐? 그러니까 시간의 선후 관계로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게 먼저잖아. 그다음에 내가 걸어간 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그 계단을 사용했어야만 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 완료 시제로 써야 되지 않냐는 게 질문이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다음에 내가 계단을 사용하게 된 거니까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지 않냐는 게 질문이었거든. 그럼 너 5번 문장 틀린다고 생각해서 지민아? 만약에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5번 문장이 틀리게 되거든. 왜 그러냐면 얘 지금 부사절이잖아. 얘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1단계 뭐야? 부사절 접속사 지우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는 살리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바뀐다고? 천천히 해야지 안 헷갈리거든. 얘 어떻게 헤드를 뭘로 바꿔? 해부로 바꾸지. 그 다음에 ing지. 그러니까는 실제로 여기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being이 아니라 having, been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로는 맞거든. 근데 이게 왜 과거 완료 시제로 써주는 게 아니라 was라는 그냥 과거 시제로 써줘도 괜찮은 걸까? 이거 첫 단추에 148페이지 한번 펴봐. 148페이지 보면은 포인트 몇에 나오는 줄 알아? 이거 관련된 설명이? 포인트 2에 회색 숫자 1, 2, 3 보여? 거기서 몇번 읽으면은 궁금증이 해결되냐? 포인트 148페이지 포인트 2에 2번 보여? 회색 2번? 과거의 일의 순서 이거 아니잖아. 1번이잖아. 그쵸? 1번, 과거에 일어난 다른 두 가지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래. 그러니까 시간의 선후 관계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굳이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먼저 일어나고 화면 이게 먼저 일어나고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일이잖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굳이 과거 완료 시제로 써가지고 이게 먼저 1번 일이 먼저 일어난 더 과거 일이라는 걸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 안 되면은 그거 포인트 2 부분 다시 한번 공부하면 된다. 4번이 틀린 이유는 뭐야? 이거 한 번에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잖아. 얘 단지 부사절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잖아. 근데 얘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뭐를 확인한다고? 주절에 주어. 우리가 걷게 되는 거야? 능동적으로 걷는 거야? 걷는 거니까는 워킹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얘 부사절로 한번 바꿔봐. while 그대로 쓰고 주어는 그쵸? we. 그 다음에 walked죠. walked. 그쵸? on the shore 그대로 되냐? 그럼 봐봐. while은 없으면 해석 안될것 같으니까 살았지. 위는
지우지. 얘는 뭘로 바꾼다고? work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 되냐? 그래서 이걸로 고치는 게 답이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리는 다 똑같거든? 얘 지금 분사 구문인데 얘 지금 현재 분사잖아. 현재 분사든지 동명사든지 투부정사든지 전부 다 부정하려면 어떻게 왼쪽에 not 붙이면 되는 거거든. 뭐든지 현재 분사든지 동명사든지 투부정사든지 왼쪽에 not 붙이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죠? 그럼 이거 not knowing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일단 해석. 해석. 그쵸,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뭐를 알지 상황에 대해서. 나는 경찰을 불렀답니다. as나 because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주어는 I죠. 그 다음 didn't. 일반 동사 부정이니까는 didn't. don't, doesn't, didn't 쓰는데 지금 주절이 시제가 뭐야? 과거니까는 didn't 온 거죠. 그 다음에 동사 no로 오면 되고. 뭔 말인지 되냐? 뒤에는 그대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 관용 표현이라고 지금 첫 단추에 나오는 거잖아. 얘 해석 어떻게 해? weather permitting? 날씨가 허락하면, 날씨가 허락하면 permit이 허락하다는 동사거든? 얘 관용 표현이야.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것이랍니다. 산책하러 점심시간에 뭐뭐 하면이니까 얘 if거든. 그 다음에 weather per 불러 meet 치 수일치 조심해. 뭔 말인지 해야 돼? if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if 그냥 지워지고 weather은 살았지.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뭘로 바꾼다고?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t 한 번 더 쓰고 단 모음 단자음이면 단자음 한 번 더 쓰고 ing 되냐?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 오른쪽 이것도 질문으로 나온 것 중에 사실 하나인데 질문이라고 실제로 영어사전에 보이냐 니네 이거 글씨? 월이라고 검색을 하잖아. 그럼 실제로 우리가 들었던 거랑은 다르게 뜻 보여? 원래 보여 젠장? 네. 걱정 우리가 외운 뜻은 2번이잖아. 걱정하게 만들다, 걱정시키다. 근데 실제로 무슨 뜻이 있어? 걱정하다라는 자동사 뜻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얘네? 근데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녀는 매우 만약에 이게 자동사로서 걱정하다면 이걸 워링으로 써도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자동사로 쓰이면은 동사 원형으로 쓸 때만 그렇게 자동사 뜻으로 쓰여 보통은. 그래서 돈 워리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마가 되잖아.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쓰일 때만 걱정하다로 쓰이고 얘는 우리가 원래 외운 대로 동사 원형 뜻을 뭐라고 외우는 게 편해? 걱정? 하게 하다, 걱정시키다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녀는 매우 걱정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녀의 엄마의 일니스,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머리드 감정 관련 동사는 전부 다 뭐뭐 하게 하다라고 외우는 게 훨씬 편하고 분명히 너네 이번에 내신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 이 부분 감정 관련 동사 take a look 한번 보라는 거죠. 그 공원을. 근데 어떤 공원이야 얘들아? bird잖아. cover이 덮다라는 뜻이 있잖아. 덮다잖아. 덮다, 뒤덮다. 근데 공원이 관계로 봤을 때 덮었겠냐 덮였겠냐. 덮였으니까는 지금 과거분사를 써서 동그란 괄호로 모의고사에서 봤으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뭘로 덮여 있어? 꽃과? 그쵸, 나무와 꽃으로? 여기 뭐가 생략된 걸까? 그쵸, which, is 주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니까 뭐 남았어? 그쵸, 과거분사 남은 형태죠 지금.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있던 거랑 똑같은 문형이잖아. 근데 이거는 틀린 사람 없죠. 이거 시제는 뭐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얘들아, 현재 진행 시제인데 이거 동사,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
얘는 뭐야? 현재 분사인 거 알지? 얘 분사야? 분사는 뭐야? 형용사야. 얘가 동사야. 직역하면은 스탠딩은 굳이 따지면 뜻이 뭐야? 서 있는이야. 그는 서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얘네? 동사에 ing 붙은 거는 동사가 그 애들 이거랑 그러니까 문형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 문장 있는데 얘를 동사 얘가 동사야? 얘를 동사로 보는 거랑 똑같아. 스탠딩을 동사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얘네?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동사에 ing 붙은 건 분사 아니면 동명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아니면 동명사야. 얘는 절대 동사가 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는 서 있었답니다. 거기에 with 분사금이죠. 그의 팔이 폴드 접힌 채로 내가 보기엔 그 팔을 꼬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어지. 목적격 보호니까는 접히게 되는 거다. 팔은 그 사람의 뇌에 명령을 받아서. 그게 영어를 쓰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야. With her arms crossed도 기억나죠? 그거를 기본형으로 외우면 돼. 이것도 1초 반에 풀수 있지, 7번. Destroy, 일단 뜻을 알아야 돼. 단어 뜻을 모르면 이거 뭐 문법상 아무 소용없거든? Destroy 뜻이 뭐야? 파괴하다지. 그럼 얘가 뭐를 봐? 이게, 이걸 옳은 형태로 바꾸려면? 교회가 파괴할까? 능동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파괴되니까는 destroyed로 쓸수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럼 얘 부사절로 바꿔보면 as, 그 다음에 주어는 the church라고 쓰는 게 아니라 it, 그 다음에 그쵸, was completely destroyed. 왜 과거 시제로 써야 될까? 명백히 과거 시제로 쓸 수밖에 없는 시점 부사 뭐 있어? 1963 보이죠? in 1963. 무조건 과거 시제랑 써야 되는 시점 부사잖아. EYC 문법에도 나오는 거 알죠? in 과거연도 과거 시제로만 써야 된다. 과거 시제랑만. 얘들아, 얼라로브는 얘 가산불가산에 다 쓰이는 애인 거 알지? 얘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정크는 여기에서 불가산 명사잖아.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다. 셀수 없는 명사로 쓰인 거야. 여기 S가 붙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단순 거야. 그러니까는 얘를 일단 플로팅 떠 있는 거니까, 떠 있는 많은 쓰레기니까. 여기를 복원시킨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돼? 위치. 이즈가 되는 거다. 그래서 명백하게 단수잖아. S가 안 쓰여 있으니까. 되냐? 이거는 spend, 시간, 돈, ing 부분이잖아. 그래서 looking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는 모든 날에 썼답니다. looking for 뜻. 찾는데 쓴 거죠. inspire 뜻이 뭐야?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영감, 얘들아, 영감을 받은 이야기일까? 영감을 받는 건 누구겠어? 그쵸. He is inspired 됐겠죠. 영감을 받게 됐겠지, 그가. 이야기는 영감을 주겠죠. 그러니까 inspire ring이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분사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작문도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거든. 그럼 우리 모의고사로 들어가서 분사구문 부사절로 바꾸면서 진도 쭉 한번 나가보자. 21번부터.
어떤 문형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에서? 네, 인스파이어링도 다른 식으로 쓰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를 못 들여오는 일단은 데려올 수 있어. 데려올 수 있는데 봐봐. 우리가 지금 분사 이거 되게 중요한 설명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전부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영어를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설명하는 거거든. 왜냐면 다 설명해봤자 애들이 이해도 하지 못할 뿐더러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가질 수 있어? 없어? 분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거 아까 하진 않았지만 이거 arriving으로 인해서 고쳤잖아. 틀린 사람 아무도 없거든? 이건 안 되긴 젠장. 뭐가 좀 니네 그냥 내가 예문을 간단한 예문을 써줄게. 이거 관련해서 그냥 일단 설명만 들어봐. 필요한 부분은 조금 이따 필기해도 되는 거거든. 이 문장 보면은 은율이가 한번 대답해봐. 분사 목적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분사 구문을 예외로 두고 분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네, 분사만. 이것도 똑같거든 원래는? 이름이 어때? 되는 되죠. 되게 그 포인트가 뭐냐면 봐봐. 내가 동사에 ing 붙은 건 한 번도 설명해 보지 않은 부분이라. 동사에 ing가 붙은 거는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라고 했잖아. 동명사는 여하튼 품사를 뭘로 처리해야 돼 우리? 명사로 처리해야 되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처리해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명사라고 하면은 이런 애잖아, 더그. 형용사라고 하면은 뭐 프리티 이런 거잖아. 이거 명사랑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 더그가 뒤에 목적어 가질 수 있어? 아니. 없지. 형용사도 뒤에 목적어? 목적어 못 갔잖아. 명사가 나올 뿐이지. 근데 봐봐. 동명사라는 이름 안에 힌트가 있잖아. 얘 그냥 이런 명사가 아니라 뭐가 명사로 바뀐 거야? 동사가 명사로 바뀐 애고 현재분사도 원래는 뭐야 결국? 동사였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 다 근본이 동사잖아. 그러니까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 둘 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여기도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어떤 남동생이냐면 알고 있는 남동생이랍니다. 얘 지금 현재 분사잖아. 현재 분사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얘 지금 목적어를 갖고 있잖아. 포인트는 지금 은효리가 한 질문은 그거야. 현재 분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고 여기에서 인스파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꾸며주는 게 형용사처럼 짧잖아. 짧으니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고. 뭔 말인지 해야 돼? 이 문장을 어떻게 고칠 수도 있냐면 뒤에 목적어를 갖는 문장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은 이번엔 목적어를 갖게 되잖아. 뭔 말인지 돼? 나는 이야기를 보았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뒤에 목적어를 갖거나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은 꾸며주는 뒤로 오는 거야. 얘는 그냥 인스파이어링이라는 짧은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네.
그리고 이건 이것도 이 얘기까지 나왔으니까는 조금 더 설명하면은 우리가 분사 구문에는 지금 계속해서 세모치고 있잖아. 세모치고 있는데 사실상 동그라미는 어떠 쳐? 꾸며주는 말이고 세모는 분사 구문이고 네모는 긴 명사잖아. 근데 사실 얘네 기능이 똑같아. 결국에는 분사 구문 세모치는 거랑 동그라미나? 꾸며주는 말이거든. 근데 왜 분사구문에는 세모로 하냐? 시험에 출제도 많이 되고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시켜놨을 뿐인데 사실 기능은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꾸며주는 말 범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뭔 말인지 이해 돼? 그러면 우리 한번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만큼 한번 나가봅시다. 지금 질문 나온 게이 연두색 형광펜은 너네가 질문한 문장이거든? 2, 4, 7, 8? 같이 한번 1번 문장부터 보면 이 문장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라왔어? 그래서 7번이죠, 7번. 명백하게. 주제문은 별표 처음엔 된다, 연필로. 7번 문장이 주제문인데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하래? 능동적으로 하라는 게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거든. 그리고 이거 너네 진도 나가기 전에 전날 미리 안 읽어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까먹거든? 그러니까 미리 읽어와야 된다. 잡설치. 일을 찾는 거잖아. 일 검색이죠. 즉, 구직이죠. 구직이라는 건 패시브 뜻? 수동적인 일, 업무, 과제가 아니랍니다. 너가 searching, 찾을 때 있잖아. 문맥상 뭐를 찾는 거겠냐? 그쵸. 직업이나 일을 찾을 때 너는 브라우즈, 동사 뜻? 훑어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2번 문장이 지금 구조의 질문으로 나왔는데, 노어를 어떤 표시해야 돼? 중괄호죠. 중괄호죠. 왜 중괄호를 쳐야 될까? 중괄호 치는 경우는 딱한 가지잖아. 어느 경우에? 그쵸. 강조 표현에.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도치되잖아. 문장 맨 앞으로 꺼내주거든? 도치되는 경우 몇 가지 있어? 그쵸. 기억나야 되거든. 첫 번째는 뭐야? 부정 억구가 문두로 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쵸. 장소, 방향의 부사구거든. 부사구가 어떻게 생겼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지금 새롭게 알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 이미 이와 핵심 문법 테스트 니네 완성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보어죠, 보어. 여기에서 보어는 품사가 보통 명사도 되는데 형용사가 앞으로 도치돼. 되냐? 보어는 형용사나 분사가 될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1, 2, 3번 중에 몇 번인 것 같아? 1번이죠. 부정어구죠. No, or, never, not, not only, only. 이런 애들이 부정어구잖아. 예시까지 외워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 어순이 어떻게 돼? 의, 문, 문. 어순이 되죠. 의문문 어순이 되잖아. 의문문 어순. 이게 고3 때 지문 3개당 한 번꼴로 이문형이 나오거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노얼이 앞으로 왔으니까 뒤에 의문문 어순 된거 보여? or, looking으로. 노얼 뒤쪽으로도 시제가 역시나 뭐야? 시제 형태가? 현재 진행이잖아. 현재 진행.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2번 문장. 너가 일을 찾고 있을 때 너는 훑어보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노얼 뒤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 너는 단지 looking? 보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노얼이니까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훑어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랍니다. 뭐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야? 목표에 도달하는 너가 도달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훑어보기만 하면은 별로 효과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쓰임부터 얘기해야 돼. 쓰임. 뭐가 생략되어 있어?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돼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되면 뒤에 어떤 형태가 남아?
주어 동사 형태가 남았지 지금.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은 어때? 불완전하죠. 당연히 목적어가 없겠죠. 되냐? 4번. 4번 문장도 얘 혹시 이거 찾아온 사람 지금 뭐가 병렬되는 거냐? 지금 이 부분이 봐봐 화면. 이거 표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질문이었을걸? 이걸 세모 가로로 묶어야 되니. 근데 이걸 세모 가로로 묶는 게 아니잖아. 해석해 보면 병렬되는 게 보여? 다이렉트랑 포커스드랑 클레버가 지금 세 개가 병렬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얘 문장의 구성성분상 얘네 세 개가 뭐야? 보어죠. 보어 세 개가 병렬되는지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되냐? 보어 세 개가 병렬되니까 마지막에만 엔드로 이렇게 묶어준 거거든. 그 다음에 whenever possible은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그쵸. 부사절 처리하면 되죠. 부사절은 어디든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해석까지 병행했을 때 이렇게 구조 파악할 수 있거든. 그러면 4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야? 두 번째 줄에 있는 얘죠. 왜냐면 앞에 세모 가로로 몇 번 묶였어? 두 번 묶이죠. 이렇게 묶이잖아. 돼? 그럼 처음부터 만약에 너가 행동하고 있다면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하면 되거든. 어떻게 해석할까?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너가 진지하잖아. 무엇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근데 어떤 것? 너가 그쵸? 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잖아. 너 목적 갖고 있지. 그리고 진지하지. 그러면 된.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필요가 있어? 직접적이고 집중하고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똑똑해질 필요가 있는 거지. 영리해질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리하게 움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역시나 뭐가 생략돼 있을까? 쓰임부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죠. anything THING으로 끝나는 거는 관계대명사 대밖에 못 쓰인다. 그게 규칙이야. anything something은 위치가 아니라 대만 쓰일 수 있는 거. 역시나 뒤에 문장 두 뒤에 목적어 없어서 불완전한 거잖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절에 동사 어디 있어? 해제죠. 어,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잖아. searching 동그란 가로로 묶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 현재 분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 searching for이 동사고 어잡이 목적어인 거죠.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쓰임부터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죠. 이거 이렇게 허구헌날 써주는 거는 이거 한 학기 정도다. 나중에는 그냥 진도 쭉 나가거든. 그럼 복원시켜봐. 후 이즈죠. 에브리원은 단수 취급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도 해제잖아. 해즈.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근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야? 이를 찾는 찾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잖아. 쉼표 다음에 ing 경쟁하면서 같은 일을 위해 직장을 위해 must. 선생님 근데 everyone을 대명사로 받을 때는 뭐라고 받아요? he. 그러게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나중에 대답해줘도 될까? 네. 그러게 여하튼 머스트니까 이 사람 결국 엄청 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궁금한 거 중간중간에 물어봐라. 너는 그러니까 해석 두물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거죠. 뭐보다? 나머지 헐드 무리보다. 되냐? 7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 한번 찾아봐. being이죠. being 동명사야. 동명사 동명사인 거야. 동명사 동명사 주어고 동사는 will이죠. will. 그러면 regardless of는 얘 외우지 않았어도 얘 of로 끝나니까는 얘 품사 뭐 처리하면 돼? 전체사잖아. 그 다음에 뒤에 how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명사 긴 명사잖아. 의문사 주동도 네모가로 처리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잖아. 되냐? 근데 여기서 이거 3번 영광 펜 들어 위에 필기해 줄게. 그냥 위에 이게 It takes 시간 본 to 부정사.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 돈이 들다.
근데 이게 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가 않거든. 보면 시간이랑 돈을 내가 빨간색 네모가로 지금 묶었어. 그러면은 7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서 이 시간이랑 돈에 해당하는 표현은 뭘까? 그쵸, 유야, 유. 뭐와 관계없이? 얼마나 길게 걸리는지랑은 상관없이 뭐 하는데? 너가 뭐 하는데? 찾고 얻는데 일을? 근데 어떤 일을 너가 원하는 일을 상관없이 네모가로 묶고 being proactive 진취적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에게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죠. faster 더 빠르게 뭐보다 만약에 너가 그냥 의지하는 것보다 의존하는 것보다 온라인 구직 게시판을 훑어보는 것에 엔드를 사용은 지금 이 목적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잖아. 이메일링이랑 브라우징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에 의지하는 것보다 언제? 가끔씩의 아 젠장 동그라미가 아니죠. 가끔씩의 레주메 이메일을 되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비교하는 게두 개거든. 지금 비교급 표현이 나왔잖아. 첫 번째는 얘랑 뭐를 비교하는 거야?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이렇게까지 내가 표시해줄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빙 프로액티브. 이 3번 형광펜친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 진취적이 되는 거랑 구직 게시판 훑어보면서 가끔씩 이력서 이메일로 보내는 거, 이둘 중에 뭐가 더 너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더 빨리. 진취적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비교하는 거는 또 형태 똑같으니까는 동명사 being이랑 browsing이랑 emailing. 비교하는 대상은 형태까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동명사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두 개를. 그런 활동들은 양의 나머지에게 남겨두랍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런 활동이 해당하는 건 뭘까? 어떤 그쵸 이거지 이거 예 3번 형광 팬츠 이것도 질문 중에 하나거든. 그런 활동이 뭔지 여튼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해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는. 그럼 뒤에 선택지의 답은 몇 번이냐? 마지막 문장을 함축하는 게 뭐야? 그쵸. 더 액티브 뜻이 뭐야? 능동적이거든. 더 능동적이 되어라는 거죠. 스탠드 아웃이 눈에 띄다라는 뜻이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눈에 띄기 위해서 다른 구직자들과는 다르게 눈에 띄기 위해서 능동적이 되라는 거죠. 액티브 여기에서 어떤 단어랑 똑같은 것 같아, 본문상에서? 액티브가? 프로액티브랑 동의어인 거 알겠지? 액티브가 그 프로액티브랑 같은 표현이다, 우리 1번 형광펜친 문장에. 액티브, 프로액티브. 이 단어랑 동의어인 거잖아. 그러면 본문에서 프로액티브랑 반의어인 건뭘것 같아? 패시브인 거죠, 선택지 1번에 있는. 패시브. 그다음에 22번. 이 질문 별표 두 개거든? 별표 두 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야. 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1번 문장에 우리가 외운 대표 동사 뭐 보여? 그쵸. 알아야 되거든. 간주 동사죠. view a as b죠.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잖아. 여기에서 when에서는 무슨 거로 묶으면 될까? 다운타임 오른쪽에 있는 when. 동그라미. 그쵸. 왜? 왜 세모가로 아니야? 해석해보면 얘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when이? 관계 부사라는 걸알수 있거든. 뭐를 수식해주는? 다운타임을 수식해주는. 되냐? 많은 사람들이 잠을 merely 단지 가동하지 않는 시간으로 여긴답니다. 근데 어떤 가동하지 않는 시간이야? 그들의 뇌가 shut off 멈추는 그리고 그들의 몸이 쉬는. 그럼 우리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을까? shut off랑 rest가 자동사구나.
왜냐면 관계부사지는 문장이 어때?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 근데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도 자동사, 타동사에 따라 다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걸 보니까는 rest는 자동사구나를 알 수 있는 거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죠? 이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야? people이죠, people. 얘가 주절의 주어잖아. 주절의 동사는 컵백 온이고. 되냐? 여기만 한번 해석해봐. 이번 문장 첫 번째. In a rush? 서두르면서 뭐 하려고 서둘러? 그쵸, 뭐를? work? 그쵸, 업무나 뭐 직장, 일? 직장을 충족시키려고 서두르면서 그 다음에 뭐를 또 충족시켜? 학교, 가족 또는 하우스홀즈? 가정을, 가정의 책임을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 서두르면서 사람들은 줄인답니다. 외웠죠? 줄인다, 그들의 잠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네모 가로로 묶였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분사구문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부사, 절이죠. 왜? 모든 이러한 다른 활동이라는 게 머치해서 훨씬 더 중요해 심 보이기 때문이죠. 되냐? 여기서 얘기하는 these other activities는 뭐겠냐? 모든 이러한 다른 활동들. 그쵸? 그쵸? 얘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시 그러면 함축하는 건 뭐야? 이 이시 함축하는 건? 잠을 줄이는. 그쵸. 수면을 줄이는 것. 그러면 thinking이랑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그쵸. 쓰임부터 얘기해야지. 쓰임. 그쵸. 이번엔 목적격, 접속사, 대시죠.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두 가지고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이거 딱 하나다. 목적격, 접속사, 대. 그 다음에 연결어는 항상 1번 용광펜. 객관식에서 한 문제 출제될 거거든. 연결어.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주절의 주어랑 동사잖아. 그 다음에 대세서 네모가로 열면 되죠. 목적격, 접속사니까. 얘는 뜻이 뭐야? 내가 지금 화면에서 밑줄 치는. 얘? 많은인 거 알죠? 얘 동사고, 태스크스. 아니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어? 태스크스에 걸린 동사는. 얘인 거 알지? 캐리드는 여기서 지금 동사가 아니잖아. 왜냐면 캐리아웃이 뜻이 뭐야? 수행하다잖아. 그럼 봐봐. 하지만 연구는 드러낸답니다. 보여준답니다. 많은 중요한 활동들이 수행했다? 주요한 과제나 일이 어떻게 수행을 했겠어? 수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 뭔 말인지에 대해? 수행되는 뭐 하는 동안? 자는. 그쵸. 자는 동안 수행되는 많은 중요한 활동이라는 게 뭐 하는 걸 도와? 그쵸. 건강을 유지하는 걸 돕고. 그 다음에 이 end 사이로 뭐가 병렬되는 것 같아? 그치. 얘랑 얘로 보자. 두 번째 동사로 보자. help랑 병렬되는 거. enable도 얘 allow류 동사잖아. 헷갈려. 나도 처음에 할 때 헷갈렸어.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해? 사람들 이 function 기능 하는 걸 enable 가능하게 하죠. 혹은 내가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A가 to 부정사하도록 만들다. 사람들이 기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At their best. 최상으로. 되냐? 네모가로 여기서 닫히고. 돼? 선생님, 응? 근데 저기 to maintain을 그 목적격 부어라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 이행문 보면 이행문이 아니라 셀프는 목적어 생각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면 얘들아 이 to 생략 화면 얘 생략 가능할까? 동사 원형으로 써도 돼? maintain으로 그냥? 가능해. 뭔 말인지 얘네? help는 여기서 지금 사역동사가 아니라 어떤 동사야 그냥? 타동사야 그냥 타동사. 타동사? 그냥 타동사? 봐봐. 3번 문장 일단 그거
생략된 거 복원시키고 내가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 여기 일단 여기는 뭐가 생략됐어? 태스크랑 캐리스 사이 캐리드 사이에는 그쵸? 주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잖아. 불러. 위치. or 이죠. 되냐? 이거 생 이것만 생략됐죠 지금. 하지만 연구라는 게 드러내잖아. 많은 중요한 과제가 이게 수행이 되거든? 자는 동안? 뭐해? 돕거든. 건강을 유지하는 걸. 그리고 사람들이 기능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기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들의 최선으로. 되냐? 그러니까 자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기능하도록 하고. 헬프가 헬프라는 동사를 정리해 줄게. 여기서 지금 타동사 헬프잖아. 타동사 헬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당연히 목적으로 명사 하나만 나올 수 있고 혹은 어떤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 투부 그쵸? 투 부정사를 써도 되고 원형을 써도 돼. 이게 학용여고 1년 전에 1학년 니네 이제 곧 볼 시험에 기출 문제로 나왔었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아는 준사역 동사로 쓰였을 때 헬프 그 다음에 뒤에 문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이 물결 표시 자리에 역시나 투부정사랑 동사 원형 둘 다 쓰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 출제되는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야. 돼? 그러니까 3번 문장 우리가 방금 해석한 거에서 헬프는 타동사다. 타동사. 그러니까 당연히 투가 생략 가능하고. 뭔 말인지 이해돼? 이 별표 친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 우리가 그 대표 동사에서 외운 문형은 자주 출제되는 문형일 뿐이야. 문형은 엄청 많아 실제로. 응? 자주 쓰이는 문형이 있을 뿐이고. 4번 문장에 너가 자는 동안 너의 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At work는 여기에서 작동하는 이라고 해석해. 작동하는. 여기에선 작동하는 이라고 해석되는데 가장 많이 고3 때까지 해석되는 건 직장에서야. 직장에서. 그러니까 문맥상 지금 뇌 얘기하는데 직장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너의 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Hard? 어려운이 아니죠.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작동하는 걸. Forming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죠. 어떻게 알았어? 쉼표도 없는데. 그쵸. 해석. 형성하면서. 경로를 형성하면서. Necessary부터 무슨 가로? 동그라미죠. 알지? 필수적인 경로를 형성하면서. 무엇에 필수적이야? 배우는데. And를 사이로는 뭐가 병렬돼? Creating이랑? For. Forming이지. 아닌가?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경로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통찰을. 되냐? For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나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문맥을 통해서 병렬되는 거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 되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을까? 쓰임부터. 그쵸? 똑같아.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잖아. 불러. 위치. or. 주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 형용사나 분사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형용사가 남은 형태죠. 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겠어? 아까 설명했듯이 necessary 뒤쪽으로 부연 설명하는 게 for 명사로 길어지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다. 꾸며주는 말도 길어지면 뒤로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주어도 길어지면 뒤로 가고 꾸며주는 말도 길어지면 뒤로 가고. 충분한 잠이 없다면 너는 뭐 하지 못할 거래?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겠죠. 혹은 반응하지 못하겠죠. 빠르게. 잠의 부족이라는 것은 이분 해석. 심지어는 모르죠. 감정 문제를. 되냐? In addition 추가나 첨가 내용 나오네. 게다가 있잖아. Growing은 여기에서 분사죠. 형용사. 증가하는 증거가 보여주죠. 즉 더 많은 증거가 보여주는 거죠. 뭐를 보여줘?
지속적인, 계속적인 부족은 자매 부족은 뭐를 증가시켜? 위험성을 증가시키죠. 뭐에 대한?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키다.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네모가로 닫고. 되냐? 주제 묻는 몇 번으로 고르면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결국 뭐야? 3번이죠, 3번. 3번. 잠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6번 문장에서는 감정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그러잖아. 막 짜증내고 쉽게 예민해지고. 근데 인헤디션이라고 하면서 심화되는 내용 나오면서 심지어 감정뿐만이 아니라 질병에까지 걸릴 수 있다고 추가적인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다. 감정뿐만이 아니라 심 게다가 네 건강 병까지 걸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냐? 그 뒤에 선택지 답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 그쵸? 수면은 건강 유지와 최상의 기능 발휘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23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배열이나 문장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 순서배열이나 문장삽입.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왔어? 6번. 6번? 5번. 5번. 1번. 그럼 한번 1번이랑 지금 5번이랑 6번이 주제문으로 나왔거든? 한번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는 인간사회 전체는 작동을 하는 거죠. 온 무엇에 기반하여서 미래 날씨를 아는 것에 기반하여서 인간사회 전체가 작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거든. 연결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예시 들어주잖아. 니네가 헷갈리는 단어가 이 몬순, 더 몬순 레인 뜻 써줄게. 괄호 열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게 오늘 하는 마지막 질문이겠다. 계절풍 장맛비. 동남아시아 지역의 계절풍 장맛비를 몬순 레인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농부는 농부인데 얘들아 어디 있는 농부들이야? 인도에 있는 농부들은 알아. 웬부터 무슨 가로? 네모죠? 네모죠? 왜 어떻게 알았어 네모인지? 해석. 웬이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의문사거든. 뭐뭐할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 해석되잖아. 노후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잖아. 의문사 주어 동사. 인도에 있는 농부들은 안답니다. 언제 몬순 레인이 계절풍 장맛비가 올지 내년에. 그래서 그들은 아는 거죠. 언제 플랜트는 동사죠. 여기서 심어야 할지 작물을. 되냐? 네모가로 첫 번째 줄에서 열린 거 어디에서 닫히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닫히면 되죠. 되냐? 이해하고 있어 지금?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줄에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누굴까? 누가 안다는 거야? 그쵸? 인도의 농부들? 얘들아 인도 농부들 나오고 3번 문장에 또 어느 지역, 어느 국가의 농부들 나와? 인도네시아의 농부들은 안답니다. 네모죠. 두 번에 몬순 레인, 계절풍 장맛비가 있다는 걸 안대. 매년. 그니까 1년에 두 번 내리나 봐 인도네시아는. 되냐? 여기서 네모가로 묶이죠. 그래서 다음에 그들은 뭐 할 수 있어? 두 번에 되냐? 여기서 데이는 누굴까? 인도네시아 농부죠. 인도네시아 농부. 그러니까 인도랑 인도네시아의 계절풍 장맛비가 내리는 시기나 빈도가 다른 것 같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디스. 이것은 근데 무엇에 기반하는 거야? 그들의? 얘들아 지식이라는 거는 압니다. 암? 암? 그들의 암. 지식에 기반한 거야. 언제에? 과거에. 애들부터 세모죠. 몬순이 계절풍 장맛비가 항상 오면서 언제? 대략 같은 시기에 매년 살아있는, 즉 그들의 머릿속에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되냐?
여기서 그럼 디스 감축하는 건 뭘까? 무엇이 과거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나 알매에 기반한다는 걸까? 미리 멸시를 아는 거. 그쵸. 좀 더 구체적으로. 주체 농부들이 그쵸? 농부들이 계속해봐. 그럼 지민이 농부들이 몬순이 매년 언제 내린지 아는 그쵸? 매년 언제 내리는지 알고 또 뭐 하는 일이야? 농사지 그쵸? 즉 농사 짓는 일인 거죠. 일반적인 진술로 바꿨을 뿐이다. 니네가 한 말이랑 똑같다. 즉 농부들이 몬순, 계절풍 장맛비가 언제 매년 언제 내리는지 알고 농사 내리는 농사 짓는 일이 무엇에 기반하는 거야? 그들의 과거의 지식에 기반한 일이잖아. 기반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계절풍 장맛비가 항상 오면서 대략 같은 시기에 매년 살아있는 기억. 그들 농부들의 머릿속에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하지만 있잖아. 어떤 필요성? 그쵸. 예측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건 더 깊답니다. 이것보다도. 그것은 영향을 미치거든.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에. 되냐? 6번부터 해석해봐. 우리의. 집, 도로, 철도, 공항, 사무실, 그 다음에 앤소운. 기타 등등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주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모두 설계가 된 거죠. 뭐를 위해서? 지역의 날. 그쵸? 기후에 맞추어서. For. 기후에 맞춰서 설계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6번은 예시잖아. 예시. 6번 예시잖아. 결국에는. 더 구체적인 예시가 7번에 나오잖아.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국가 영국이랑 호주 나오는 거 알죠? 7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야? 그쵸? How is this죠? 동사는? 해보죠. 그럼 봐봐. 잘 봐봐. 이 두 번째 줄에 버스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오른쪽에 있는? 그쵸? 오른쪽부터 찾으면 찾기가 쉽거든? No air conditioning이랑 central heating이 지금 병렬돼. 두 개 목적어. 이 빨간색 버스 사이로 해석하면은 알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가 어디야? 영국에서 모든 집들이 중앙 난방을 갖고 있거든. 왜? 바깥 온도가 보통 빌로 오는 모모 아래잖아. 20도씨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 같아 날씨가? 영국은? 그쵸. 선선한 거죠. 선선한 거죠. 하지만 어떤 에어컨 냉방시설도 해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노를 어떤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하지만 어떤 냉방시설도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난방시설만 있지, 중앙 난방시설만 있지 냉방시설은 없는 거야.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 온도가 rarely 거의 뭐뭐 않는이죠. 비욘드는 무엇 무엇을 넘어 위거든. 보통 26도씨를 거의 넘지 않기 때문이죠. 동사는 고우고. 그러니까 영국은 보통 추운 것 같죠. 쌀쌀하고. 무슨 말인지 하고 있어? while은 뭐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반면에 이번에 국가 어디야? 호주에서. 그쵸. 호주에서 반대가 사실이랍니다. 호주는 날씨가 어떨 것 같아? 그쵸. 따뜻할 것 같죠. 더울 것 같죠. 영국에 대비해서는. 대부분의 집이라는 게 호주에서는 에어컨 냉방시설을 갖고 있답니다. 하지만 거의 중앙 난방시설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rarely 이런 거 살려서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마. 애들아 화면 봐봐. 이 세 개 유의해서 해석하면 되겠다. 이 노까지. 이거 세 개 주위에서 해석하면은 이해 어려움 없을 테고. 그럼 애들아 일단 5번 문장에서 but이라는 연결어가 나왔잖아. 얘 반전이야?
but 뒤쪽으로 반전 나와. 완전 반전되는 얘기야. but 전까지는 무슨 얘기해? 날씨가 엄청 중요하잖아. 예시로 뭐가 나와? 농업이 나오죠. 농업. 그쵸? 농사 짓는 거. 그럼 5번 뒤쪽으로 날씨가 안 중요해? 똑같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but의 쓰임은 여기서 뭐야? 지금 반전이 아니라 심한 거죠. 항상 반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심화되는 내용이 나올 때도 버스거든. 응? 그걸 알아야 된다. 내신에 출제됐을 때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버스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다 하고 나니까는 주제문 몇 번일 것 같아? 1, 5, 6 중에.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야, 이 질문에서? 날씨죠. 그러면은 일단 6번은 확실히 아닌 거 알겠지? 그럼 1번이랑 5번으로 갈리잖아. 그러면 중요한 토픽을 떠올렸을 때 날씨라는 걸 알면은 몇 번이 더 적절해 보여? 그쵸. 5번은 날씨가 없어. 토픽까지 생각하면은 별표를 어디에다 쳐와야 되는지 알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뒤에 그러면 선택지의 답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 그쵸? 기후에 대한 지식이죠. 근데 이게 널리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뭐가 생략돼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복원시키면은 위치 이즈죠. 위치 이즈. 위치 이즈 생략되니까 어펙팅이라는 현재 분사 남은 거잖아. 분사는 형용사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 워크북 진도 나가는 대로 하면 되고. 혹시 여기에서 일기 쓰는 사람? 너네 원래 썼어? 내 쓰라고 해서 쓰는 거야? 그 내가 6년 동안 일하면서 딱한번 했었던 건데. 민망. 이런 거할 때마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 방학일기 2004년에 쓴 거야. 너네 몇 년도생이야? 2007년이요. 니네 태어나기 3년 전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쓴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2004년부터 스스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됐어. 23년이니까는. 일기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거든? 이건 내가 되게 많아. 한 박스야, 내 일기가. 이거는 한양대 다닐 때쓴 거라서 앞에 한양대 에서 파는 스티커? 나눠줬었던 건가? 붙어있거든? 보니까 16년부터 18년까지 이거 한 권이면 한 2년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 그다음 이건 내가 요즘 쓰고 있는 건데, 내 요즘 NCT 좋아해서. 해찬이야, 해찬, 호카.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이뻐서 붙여놨는데. 항상 내가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너네가 나를 떠나는 날이 뭐 랜덤 하겠죠. 중간에 뭐 사정으로 그만둘 수도 있고, 나랑 진짜 끝까지 하면, 내신만 챙기면 3학년 1학기까지만 하면 되거든. 혹은 정시까지 하면 이제 수능. 나랑 3년 동안 계속하게 될 텐데, 내가 마지막에 애들한테 하는 말은 항상 글을 쓰라는 말을 항상 하거든. 왜냐면 가끔 뭐 이런 터무니없는 글 있잖아. 뭐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님.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학은 성공이 아니거든. 대학 간다고 행복해지지도 않아, 절대로. 너네 나름의 성공과 행복이 뭔지 정의 내려야 되잖아. 근데 잘 모르겠잖아. 도대체 뭐가 성공이고 뭐가 행복인지? 행복하다는 건 결국 너네가 좋아야 한다는 건데, 너네가 좋아하는 걸 알려면 경험하고 그걸 기록하면서 자신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사람은 사고의 깊이도 다르고 맨날 자기를 돌본다는 거거든.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쓰면서 내 기분이 어땠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제도 너네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중간에 열어서 보는데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게, 내가 그 처음에 일했던 학원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거든. 근데 걔랑 내가 6년을 사귀었어. 6년을 사귀고 헤어진 지한 3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걔 카톡 프사를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걔를 알거 아니야. 걔를 아니까는 내가 최근에 엊그젠가 술 마셨거든? 술 친구들이랑 마시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오면 나는 카톡 프사를 안 보는데 걔네가 야
오랜만에 한번 이거 전 남친 투사 보자 하면서 막 본단 말이야. 근데 봤는데 헐 이러면서 결혼한 거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막 나한테 보여주지 마. 아야야 보지 마 보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또 궁금하니까는 봤거든. 근데 진짜 결혼할 것 같은 게 아니라 결혼을 했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 투사도 내가 보기엔 신혼여행 다녀온 사진인 것 같아. 근데 그걸 보고 그거 한 이틀 전에 보고 딱 이제 한양대 다닐 때 이제 딱 열었는데 남자친구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 남자친구 얘기 나오면서 남자친구가 내 일기에 쓴 것도 나와. 막 너무 뭐 이쁜 우리 막 이화하면서 막 결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막 내가 막 하고 싶었던 거 항상 쓰거든 나는. 연 단위로 써. 연 단위로 쓰고 월 단위로 쓰고 일 단위로 쓰는데 이때 여기에 썼던 내가 29살 때 쓴 거거든? 나 5년 후에 이화에 대해 썼어. 근데 5년 후면 29살 때 5년 후면은 34살이잖아. 근데 나 이미 35살이거든? 그러니까 34살 때 내가 뭐를 바랬나 하고 다 확인해봤는데 딱 하나만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더라고. 그게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 그거 빼고는 다 이루어졌더라고. 뭐 전문직 여성이 돼서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돈 벌고 뭐 화초를 키우고 막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거든? 근데 그건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 그 남자친구 관련해서는 안 이루어졌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남이랑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건 뭐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이 많아 이 그 일기장에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게 되게 웃겼어. 그래서 직접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내 여기 중학교 2학년 일기장인데도 되게 살 빼야지라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 두 번째 일기부터 그거야. 으헐 살 빼자. 살 빼자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언제부터 살이랑 그 피부에 대한 고민을 아예 제거해버렸냐면 일기를 가끔씩 맨날 읽는 건 아닌데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읽을 때 있거든? 근데 내가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 10년간 계속 똑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해결되지도 않고 살이랑 피부로. 근데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딱히 그게 순간에 짜증나는데 그렇게 내 삶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거든. 그래서 10년 동안 그 얘기를 써놓은 거를 보고 똑같아 항상 고민이. 그래서 그냥 그때 이후로는 내가 그냥 내려놨거든. 외모에 항상 니네도 관심 많을 때고 똑같은 고민을 10년 동안 계속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패턴이 보이니까는 그냥 평생 괴로워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그거를 내가 내려놨거든. 그러니까 10년 동안 쓰고 나서야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야. 꼭 일기를 썼으면 좋겠고 일기를 쓰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명확해지니까는. 근데 일기의 한계도 명확해. 이게 되게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것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 세계에 갇힐 수가 있어. 소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만 내립다 쓰게 되거든. 그러면 자기한테 갇히게 되는 단점도 있는데 분명히 갇히게 된다고 해도 자기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행위는 되게 중요하거든. 맨날 안 써도 되고 내가 이거 일기장을 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써도 되고 니네가 힘들 때 일기가 있다는 건 절대 잊지 마. 일기만큼은 그 어느 때나 니네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받아줄 수 있거든. 니네 그 부모나 가장 친한 친구나 니네가 나중에 연애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다 절대 너네 이해 못해줘. 니네 부모님도 싸우잖아. 니네 낳고도. 그쵸? 그렇게 애 낳고 좋아서 사랑해서 사는데도 싸우잖아? 결국 인간은 절대 타인을 100% 이해할 수 없거든. 왜냐면 너네도 너네가 이해 안 될 때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일기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쓰면은 이루어진다는 얘기 들어봤어? 쓰면은 이루어지거든? 대부분의 내가 20살 때 썼던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기가 안 됐을 뿐이지 나는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니네 마음속으로 원하는 게 있잖아. 근데 그거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고 니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연필을 들어서 종이에 쓴다는 건
현재로 데려다 놓는 거야. 니네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씀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도록 글을 쓴다는 건 다시 한번 쓰면서 너네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쓰면은 나는 이루어진다고 믿고 심지어는 막 이루어지고 싶은 거 하루에 뭐 300번씩 쓰면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300번 쓴다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노동하듯이 쓰는 건데 여튼 쓴다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거든. 기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항상 쓰는 일기장이고 난 여기에 정착했거든. 그래서 집에 이 일기장이 되게 많아. 근데 이번에는 너네 주고 싶어서